자, 수영특강이고요. 일단 레벨 3만 먼저 할게요. 71페이지에 이상형의 변수 레벨 3 1번 보시죠. 풀어봤을 거 아니야? 아직 안 풀어봤나요? 자, 1번 보면 여기 자연수 n에 대해서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지? 1, 2, 3, 4 이렇게 2n까지. 선생님 보기에 여기 1, 2, 3, 4번 중에 1번이 제일 어려워.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까다로워. 1번이. 보세요. 자, P에 X가 K예요. 근데 걔가 여기 중요한 건 여기 C야. C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형태를 띄워요. 이렇게. 근데 K가 역시나 저기 위에서 했던 것처럼 1, 2, 3, 4, 5, 6, 7, 8, 9, 10에서 2n까지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C라고 했다. 분명히 봐도 비슷한 문제 나올 거야. 내가 보기엔 이건 나올 수 있어. 숫자 바꾸기 되게 편해. 여기가 뭐 2n이든 n이든 뭐 3n이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 무슨 얘기죠? 평균이 5분의 48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 n의 값이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됐지요? 보세요. 어떻게 풀어요? 일단 이렇게 갑시다. 확률분포표를 만들어. 자, 여기 X야. 여기 P가 X가 X일 때 이렇게 만들죠. 설마 이 정도는 공부했겠지? 1을 잡고 2를 잡고 3을 잡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점점점. 이게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야 돼. 살짝 수열 문제예요. 그래서 맨 끝에 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좀 더 갈까? 이렇게. 여기가 2n이고 여기가 2n-1이에요. 여기 합계가 얼마? 1이 되는 이런 패턴이 되겠죠? 맞나요? 괜찮죠? 자, 여기다가 1을 넣대. 여기다가 1을 넣대. 넣어봐. 이 C는 나중에 쓸게, 선생님이. C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잘 보면, 홀수를 넣으면 여기가 전부 1이 나와. 맞아? 근데 계산하지 마, 얘들아. 이걸. 미리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써. 앞에 1이고, 뒤에 K니까 1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C를 써,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된 거야? 어디 확률인데요? C가 작은 수겠지. C가 작은 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2를 넣을 거야. 2를 넣으면 여기 뭐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더하고, 여기다가 C라고 이렇게. 괜찮을까? 그 다음에 뭐겠니,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아, 1 더하기 3에 C.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나 더 써줘? 여기가 만약에 4면, 하고, 점점점 하면 되지 뭐. 여기는 마이너스 1, 4에 C.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했죠? 그럼 잘 봐. 여기 홀수지. 그럼 여기 뭐 들어가? 1, 2n-1에 c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 그렇지. 마이너스 1 더하기 2n에 c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 다 더하면 1이라고. 괜찮아?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 되죠? 다 더해봅시다. 더할 때는 이렇게 해도 돼. 자, c를 모아. c를 모았어. 앞에 거는 6 써. 그 다음에 1이지. 그 다음에 4 써.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6 쓰고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웃긴 건 여기가 이제 2n이고 그 다음에 2n-1일 거 아니야? 이렇게. 결국에는 1부터 2n까지 합이야. 맞나요? 얘가 뭐냐면 이렇게 되죠. 2분의 2n에 2n 플러스 1하고 얘가 1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뭐가 있어? c가 있잖아. 얘가 1이다. 그럼 C가 뭐냐? 여기 C를 구해야 돼. C가 뭐야? C가 N의 2N 플러스 1분의 1이야. 이렇게.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결정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요? 자, 요거 해야죠, 요거. 근데 이게 어려워,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보기엔 그냥 대입만 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기억을 해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내가 보기엔 여기가 바뀔 거야. 여기가. 선생님 보기. 여기가. 뭐 여기가 그냥 K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저기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만 해서 선생님처럼 계산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적어. 자, 그 다음에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곱하잖아. 이렇게 곱하잖아. 이렇게 곱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맞죠? 자. 확률이 아니야. 평균이야. EX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C를 나중에 여기다 넣을 거야. 나중에 C를 넣을 거니까 지금 넣지 말고 계산이 더러우니까. 이때는 이렇게 써요. 맨 앞에다 C를 끄집어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앞에 것만 해봐. 1이랑 1, 2랑 1, 3이랑 1, 4랑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앞줄은 이거야. 앞줄은 앞엔 이거라고. 앞에는 1 빼기 2, 3 빼기 4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잠깐만. 나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아니야, 맞네. 그쵸? 맞죠?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맞죠? 네. 그렇게 갈 거야. 점점점 갈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가 2n-1에다가 빼기 2n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요거 하나 쓰시고요. 요거 하나. 아, 가로를. 네, 이렇게 쓰죠. 미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거 봐. 뒷줄. 1, 1, 2, 2, 3, 3, 4, 4. 이렇게 가죠. 그럼 뒤에는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이 뭐 하는지 이해했어? 2n-1의 제곱, 2n 제곱.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아요? 아니, 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도 돼. 근데 되게 더러워, 계산이. 내가 해봤어. 안 돼, 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앞에 것만 곱해서 한 거, 뒤에 것만 곱해서 한 걸로 가자고요. 그럼 잘 봐. 여기 C가 있을 건데 C를 이제 같이 쓸게. 얘는 뭐야? 딱 N 나와. 마이너스 1에 N 넣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NC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물론 C가 있겠죠? 이게 뭐야? 2n까지의 제곱의 합이죠? 6분의 2n에 2n 플러스 1 4n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아니지 2n 플러스 1 제곱 2n 플러스 1이죠? 4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응? 어, C 어허 분위기가 이상하네 n까지 k제곱이 뭐였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인데 이 자리에 지금 2n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지금? 시그마를 벌써 까먹으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내 눈치가 맞지? 어, 왜 저렇게 되지? 이런 눈치였는데 다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될 거예요. 여기도 계산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문제의 상태가 생각보다 풀만하면 뭔가 계산이 들어온 문제 나와요. 자, 봅시다. 여기다가 넣으면 얘부터 계산할까? C를 여기다 넣으면 자, 이 자리에다가 내가 넣을게. 이 자리에다가 n의 2n 플러스 1분의 1을 넣을 거야. 그러면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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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고 있어.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 3분의 4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는 약분자 쓰니까. 괜찮아? 근데 그게 뭐라고? 아 얘가 5분의 48이야. 이게 계산이 들었다고. 이거 풀 거예요. 양변에다가 양변에 15에 2n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제부터 계산이 더러워. 해보면 이렇게 돼. 여기는 15니까 60의 n 플러스 15 마이너스 잠깐만 아니지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들어가서 5에 4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여기가 3 144에 2n 플러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얘기했잖아 계산 드롭되니까 그러면 40n 제곱 6n이니까 30n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맞죠?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5 288에 n 플러스 144 넘겨 40에 n 제곱 마이너스 258 마이너스 154 0 4로 나눠 떨어지니? 안 되네
256이 아니니까 그러면 20의 n제곱에 마이너스 129n 마이너스 77은 여기죠. 20n n7하고 10이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렇죠. 따라서 n이 7. 이거 봐. 계속 겁나 들고 이런 거야. 여기는 니네한테 맡길 수밖에 없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숫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여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괜찮을까요? 풀어봐야 내일 비슷한 거 나오면 풀 거 아니야. 잘 적어놔주시고 2번으로 갑니다. 이쪽은 지울게요. 저쪽은 지울게요. 자, 얘는 그 확률적인 베이스가 좀 잘 깔려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선생님 얘기를 들어봐. 자, 그림과 같은 문자가 적혀 있는 네 개의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칸이 띄어져 있는 이유가 있죠. 여기 A, B, C, D 이렇게 네 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세 가지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근데 임의로 칠하는 시행을 할 거야. 네 개의 직사각형의 칠한 종류의 수, 칠한 색의 종류의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대. 그럼 X는 뭐야? 이거지. 다시 이런 걸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확률 변수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 다시 네 개의 직사각형이 칠한 세 개의 종류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그럼 x는 한 칸이냐 두 칸이냐 세 개 다 칠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 구하래요. 5분의 9x 마이너스 이거 결국에 이거 구하면 되죠. 5분의 9배에 2x 하고 빼기 2 이렇게 이거 구하면 됩니다. 2x 구하면 되죠. 해보자고. 자, 역시나 여기도 표를 만들어요. x, p. 1, 2, 3, 합계는 1. 자, 그럼 고민을 한번 해봐.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한 가지 색을 칠하는 건 몇 가지야? 일단, 세 가지 색을 칠하고 하니까 3의 4제곱이 전체지. 전부에 80을 들어갔어. 81분에. 81분에 이렇게 81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한 가지를 다 칠할 거야. 뭐야? 한 가지지. 맞아? 아니죠? 세 가지죠. 전부 파란색, 전부 빨간색, 전부 노란색. 이렇게. 자,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여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그냥 여기 두 개 더해서 빼. 계산하지 마. 본인을 믿어. 아니지? 두 가지 색을 칠하려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요. 지금 여기 계산하고 있는 거야. 두 가지 색을 칠할 때. 일단 저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랐어. 그런데 뭐 하면 되지? 아, 두 개 골랐으니까 여기니까 2의 4제곱을 하자고. 그런 다음에 뭘 빼냐면 두 개를 빼야 돼. 왜 두 개 빼야 돼? 전부 다 만약에 내가 빨강이랑 파랑을 골랐어. 빨강 파랑 고를까? 빨강 파랑 고르는 게 이거잖아. 맞죠? 근데 전부 빨강이랑 전부 파랑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 두 가지를 빼라고요. 이해했나요? 한 가지색. 두 개의 색 고르기.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3이고, 여기가 14야. 3 곱하기 14. 해서 4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36이 되겠죠. 저게 편해. 그럼 끝났지? 자, EX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확률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만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3으로 나오면 되죠? 여기가 27분의 1 땡 여기
3으로 통과하고 할게. 27분의 14. 여기는 27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곱하자. 그러면 27분의 1에다가 더하기 27분의 28에다가 더하기 27분의 3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7분의 얼마야? 65?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답은 5분의 9에다가 곱하기 27분의 65하고 빼기 2를 할 거니까 나누면 3, 나누면 13. 그래서 3분의 7. 할 만하죠? 1번보다 훨씬 쉬워. 이런 건 맞아보세요. 이건 맞아봅시다, 이런 건. 알겠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기 구하기 싫으면 2개 구하고 1에서 빼. 바보같이 또 구하고 있지 말고. 그런 경우 있어. 다 구했는데 다 합해서 1이 안 돼. 이거 뭔가 자기가 잘못 구한 거잖아. 알겠지? 자, 그럼 3번 볼까요? 자, 3번 보면 이게 이제 니네가 힘들어 하는 게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란 말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조합이지. 근데 기억나? 주머니에, 얘들아, 주머니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열심히 해도 기억나야 돼. 주머니에 빨간 공 3개가 있고 파란 공이 2개가 있어. 그럼 그 중에 내가 2개를 뽑는다고 하면 다 다른 걸로 놓고 풀 거지, 확률에선. 뭐지 이분이? 다시 얼라려? 주머니에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2개 있다 치자. 내가 여기서 2개를 뽑을 거야. 만약에 확률을 구하는 게 흰 공이 하나랑 검은 공이 하나면 어떻게 뽑는 거였지? 네, 이거 원래 다 같은 거니까 중복이 되는 거면 중복되는 걸 계산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확률에서 주머니에서 뽑거나 같은 것이 있는 거 뽑을 때 그냥 확률을 계산하는 거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3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이걸 기억하라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3번의 문제 포인트. 뭐 기억하고 있는 게 없어. 이럴 거야? 이거는 1학기 건데? 까먹지 마. 주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뽑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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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0이 몇 개야? 4개지. 0하고 1하고 1하고 2가 있어요. 이렇게. 7개가 있나요? 7장의 카드 중에 봐봐. 임의로 여기서 4장을 뽑을 거예요. 동시에 택할 때 4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을 확률연수 X라고 할 거야. 그럼 X는 뭐가 돼? 0 가능하지. 하나, 둘, 셋, 넷.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3 가능하죠. 4 가능해요? 4 가능해요. 왜? 110112 뽑으면 되잖아요. 자, 해봅시다. 또. 계산이 많을 것 같으면 넓겠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다 가른 걸로 넣으라고 했지? 번호 달아. A, B, C, D, 1A, 1B. 다 다른 거라고 해. 그럼 몇 개 뽑는 거야? 전체는 7개 중에 4개 뽑는 거야. 7개 중에 3개 뽑는 거랑 같으니까 7, 6, 5, 3, 2, 1. 이 정도는 이제 계산할 수 있죠? 35분에 거꾸로 계산하니까 3, 2, 1, 7, 6, 5. 그래서 여기는 35까지가 그리고 전부 다 30으로 바꿔. 35분에 이렇게. 35분에 이렇게 바꾸세요. 괜찮죠? 오케이. 자, 000만 할 거야.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여기 나오려면 0000 밖에 없으니까요. 괜찮아요? 여기는요. 0에서 3개 오고 1에서 하나 오고 이렇게. 8이네. 여기 35분의 8. 여기서 보시고 2는요? 여기 조심해야 돼. 2는 밑에다가 계산. 여기다 계산할게. 밑에다가 봐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저기 네 개 중에 세 개를 오고 하나 중에 하나를 가져와. 이게 뭐야? 이해했어? 이거 세 개, 요거 하나. 이게 2,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4C2 곱하기 2C 이렇게 되는 거죠. 4에다가 6도 했으니까 10. 자, 3개는요? 아, 3은요? 1, 2밖에 없잖아요. 1, 2. 이렇게. 그러면 0, 0, 0, 1, 2. 0, 0, 1, 2잖아요. 0, 0, 1, 2.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 자리에는. 여기다 쓸게요. 어떻게 해? 4개 중에 2개 오고, 2개 중에 하나 오고, 하나 중에 하나 오면 돼. 이렇게. 그래서 12. 괜찮아요? 내가 이거 구하라고 했니? 아니, 구해도 돼. 아,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더해서. 빼라니까? 여기 4. 여기가 8이거든. 이게 20, 맞지? 35. 이렇게 되잖아. 맞죠? 끝. 그 다음에 뭐 구하래? 에이, V7X. 어? 질문. 카메라 안 잘렸죠? V7X 어떻게 구해? 7이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49가 되죠? 그죠? 설마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럼 VX 어떻게 구해? VX.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겠죠? 계산 한번 해봐. 지금 나도 할 테니까. 같이 해.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제곱이, 일단 평균부터 구할까? X. 숫자가 크면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일단 하세요.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좋은 방법도 알려주긴 할 텐데 아직 우리한테는 좀 힘들어서. 자, 이게 35분의 0이니까 필요 없고. 자, 35분으로 통일해서 가자. 앞에는 0, 그 다음에 8, 20, 36, 16 이렇게 되죠. 자, 35분에 이렇게 더하면 52, 60이니까 80. 이렇게 됐네요. 약분하면 7분의 16. 계산이 더럽네, 얘도. 나 틀린 거 있어, 혹시? 60, 80. 맞죠? 근데 이제 얘는 더 더럽지. 왜냐하면 얘는. 자, 35분에. 어떻게 된 거냐면, 0의 제곱이니까 앞엔 0. 1이니까 똑같이 8. 4, 40. 그 다음에 3, 9니까 108, 5, 16, 64. 그래서 빼기 7분의 16의 제곱을 빼야 돼.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49가 있는 거야. 자, 여기부터 계산할까요?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여기도 떨어지긴 하네. 이렇게 더하면 172, 이렇게 더하면 180, 220. 35분에 220이니까 빼기 49분에 256. 여기도 7이 되고 여기는 44니까 49분에 7 곱하면 28308 빼기 25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야? 52인가요? 얘가 52가 되겠죠. 답이 맞나 모르겠다. 잘 적어 놓으시고.